만일에 여기 모이신 정당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은 정기국회는 순항할 것이다. 잘 안 들리면 도청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라.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 여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?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에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에요.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.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. 국정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.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. 지단이에요.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,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입니다. 같이 삽시다.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.